도내 신천지 교인으로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26살의 휴학생 여성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인 이 여성은 1일 전주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고 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 1일 전주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양성 판정 결과 현재 군산의료원으로 격리 입원 예정입니다. 여성은 지난 2월 16일 전주 팔복동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은 교회 예배 이후 별다른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도 방역 당국은 보다 철저히 역학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분의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가족 간에 전파는 있을 수 있겠고 뭐 외부 활동은 없었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이분의 동선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이분이 대구 방문력도 없다.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의 진술대로라면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월 16일 그 예배 참석한 것만이라면 얼마든지 이분이 최초가 아니고 다른 분에 의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염원을 찾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또 다른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편 여성과 함께 전주시 진북동 단독주택에서 생활 중인 가족은 부모와 언니, 남동생으로 모두 4명인데 같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